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아트랜타 지배신, 집신 써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호시튼에 나와 있는 그 싱글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동네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새로 추가로 지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땅만 있을 때, 땅 따먹고 그러면서 제가 찍었었는데, 오늘 이제 머드룸이 지어졌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현관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 다이닝. 요즘에 사실은 다이닝에서 식사하는 일이 사실은 저희는 별로 있어. 몇 년 동안 없는데. 다이닝이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 집에 포멀 다이닝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여기 창이 있네요. 요즘에 이렇게 창살 안 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이 안에 창이 들어있네. 창살이. 여기 창이 있고 블라인드 대신에 요즘에 커튼으로 대신하는 추세라서 여기 커튼 했어요. 와. 진짜 웅장한 그림이 있네요. 그죠? 웅장합니다. 약간 무채색 계열로 해서 약간 지금 썸머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골드를 살짝 매치했네요. 그죠? 여기도 골드, 라이트 골드. 자, 이렇게 이제 가시면요. 여기 버터스 키친이 있는데, 여기 손잡이도 보세요. 그죠? 약간 브론즈, 로즈 골드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사실은 로즈 골드. 왜 이거 로즈 골드라고 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로즈골드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네, 요 집에 참 특이한 거라면 특이한 게요. 여기가 그라지거든요. 그라지에서 들어오는 건데 요 집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여기가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이 그라지에서 딱 있으니까 되게 독립적이에요. 다른 데보다 훨씬. 그러니까 솔직히 게스트가 있으면 게스트가 좀 편하게 있을 것 같아. 또 욕실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왜냐면 1층 방이 있으면 게스트룸이 1층에 오는 손님들하고 같이 쉐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독 게스트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이런 거 다 타겟이에요, 여러분. 타겟에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게스트룸의 옷장도 나쁘지 않아요. 그라지에서 들어와서 바로 손 씻고 가방 던져놓고, 그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키친이 바로 있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키친입니다. 주방에서 요즘에 요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의 중심은 키친이죠. 주방. 요런 컬러 요즘에 어떠세요? 이건 사실은 업그레이드예요. 한 레벨 4쯤 되는 업그레이드고요. 아까 말한 대로 손잡이나 이런 납들은 다 로즈 브론즈, 골드, 로즈 골드입니다. 다섯 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옛날엔 가로로 뽑았다면 요즘엔 백스플래시를 이런 쇼에 물려 세로로 뽑아서 길게 뽑았죠. 시원해 보이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도 다 백스플래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를 그냥 온통 그냥 테이블로 쓰기 위해서 여기는 싱크가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이런 싱크. 제가 지금 요 머추리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집도 요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블랙이에요. 이거 하얀색. 좋지 않습니다. 그 크랙 나면요 청소도 힘들고 미워요. 근데 아무래도 좀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이게 했나봐요. 이거 블랙은 괜찮아요. 제가 쓰고 있으니까. 아까 저기 다이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브렉퍼스트가 또 있죠. 그러니까 저 다이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브렉퍼스트 밥 먹고 다이닝 손님하고 떨어져서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그냥 다이닝 겸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다이닝으로 두시고 여기로 그냥 홀리 그냥 있잖아요. 넓은 거실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실이요. 이 집이 스퀘어핏이 상당히 커요. 눈치 까셨죠? 양쪽에다가 벽난로 옆으로요. 요런 큰 장이 두 개나 있어요. 이게 약간, 뭐라고 그러세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약간 이 집이 약간 골드풍으로 매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골드예요, 도어가. 그죠? 괜찮죠? 근데 요거, 요런 거. 요런 건 사실 빌더 초이스인데요. 와, 참 교묘하게 했다. 옛날에는 이게 우드를 그냥 사용했는데 이제 정말 얇은 거로 그냥 데코만 했네요. 근데 뭐 나쁘지 않죠? 우리가 뭐 데코레이션 하는 거 두께를 볼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죽하고 패브릭 소파를 적절하게 조화를 했어요. 자, 집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그 손님방 안쪽으로 그 풀베스가 있고 여기 1층에 또 해프베스도 있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2층에 올라왔어요. 이런 핸들하고 이런 레일은 되게 요즘에 트레디셔널한 느낌이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계단이 한껏 꺾였네요.
여러분 한 거 꺾인 계단 여러분 좋아하시죠? 근데 나는 요 플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제가 먼저 왔으니까 올라와서 사실 복도 처리가 아니라 그냥 바로 로프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사실 여기가 로프트가 이렇게 뭐라 그래 복도가 있어서 사실 로프트 공간이 살짝 분리돼 있거든요. 양 사이드 여기도 봐봐. 창문을 조금만 올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 왜 이렇게 아쉬운가요? 제가 좀 올려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죽이 좀 이쁘죠? 약간 빈티지 느낌인데 이뻐요. 근데 이런 가죽이요 여러분 비쌉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비싸. 싸지가 않아요. 블라인드 대신 다 커튼 했죠? 그리고 우드 느낌도 좋다. 그죠? 아까 저 소파가 빈티지니까 우드 느낌도 약간 빈티지로 했어요. 자, 이쪽에 이제 방이 있어요. 블루 계통으로 맞췄죠. 근데 블루가요, 생각보다 어떤 색하고도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청바지 입으면 왜 어떤 색깔 티 입어도 이쁘잖아요. 블루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거랑도 매치가 됐죠. 저 무채색인 그 그레이 레더도 마음에 들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빈티지 느낌, 우드 느낌도 좋고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것도 타겟이에요. 다 타겟. 여기 또 이제 풀베스가 있죠. 풀베스가 저희 타일이면 뭐라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 저 정도는 할만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복도를 나오면 아 여기는 또 공주방인데 어 공주가 책상 어, 나 창 쪽으로 이렇게 책상 나와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창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참견하느라고 공부를 못 하겠죠? 그러나 창을 보고 있으면 시원한 느낌은 든다고요. 자 여기는 봐보세요. 포인트 벽지 대신에 포인트 페인트 대신 이 정도 높이로 페인트를 칠했어요. 이 창이 좀만 높다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역시 커튼이고요. 이 옷방이 있고. 자, 이제 다른 방에 가볼게요. 특별히 특별한 건 없어. 근데 나 같으면 문 들어오자마자 침대 있는 거 사실 별로야. 근데 이 집에, 이 방의 구조상 살짝 애매하긴 한데요. 전 차라리 침대를 이쪽 장 쪽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면 창이 보이게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문 열자마자 여기서 이상하잖아. 자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볼게요. 바로 옆에 이제 방이 있는데요. 여긴 누가 봐도 보이보이 방이네요. 보이보이 그죠? 축구공을 달아놨어. 진짜 축구공이다. 색칠해놨어. 저 아이디어다 그죠? 공이 몇 개인지 해보세요. 어쩌지 보면 여기도 또 공이 있어요. 어, 공 참 많다. 벽걸이 이런 거 벽에 딱 붙어있는 이거 책장인데요. 이런 거 보이방에 있으면 좀 더 무게감 있고 이쁘죠? 어, 침대하고 보이는 조금 이렇게 약간 진중하게 좀 내렸다, 그죠? 이쁘네요. 여기 복도를 따라가면, 복도를 따라가시면요. 여기에 이제 저 방이 같이 이제 쉐어하는 이제 베네리가 더블로 있으면서 같이 쓸 수 있는 욕실이에요. 어우, 서랍 많은 거 좋다. 이 부엌 아니라 여기까지도 다 업그레이드 했네요, 그죠? 로즈 골드로, 그죠? 깨끗합니다. 아, 이제 복도를 따라서 어, 이런 거 되게 신기하다. 아, 안방이 아무래도 메인이죠. 안방에 들어가서요 욕실이 뭐 작은 방 사이즈로 있네요. 아니 옷방이요. 옷방이 방 사이즈로 있어. 엄청 크다요 그죠? 월 장식은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제 나무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요즘에는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벽 컬러가 화이트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몰딩하고 이런 것까지 다 화이트로 바르는 추세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포인트만 했는데도 조금 이렇게 데코가 되고 인테리어 느낌이 들잖아요. 안방 침대는 겁나게 높다 그죠? 매트리스가요? 겁나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면 이제 욕실이죠. 안방 욕실. 아까 안방 욕실은요 키친 캐비넷하고 대부분 안방하고 키친하고 업그레이드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이 캐비넷도 좀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인 것 같아요. 욕실하고 이런 것들은 답답하지 않게 저쪽에 창 있는 거 좋네요. 여러분 지금 잘 보셨어요? 이 집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존에 있던 동네에다가
땅덩어리가 크게 있어. 그걸 사가지고 새로운 빌더가요. 새 싱글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기존에 있던 집이 막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지을 집들은 오히려 살짝 높아가지고요. 그 뷰가 훨씬 더 좋고요. 위치가 좋습니다. 이 주변이요. 멀베리 파가고요. 제가 운전해 보니까 2분 걸려요. 너무 가깝고요. 물론 학군도 좋고 호스튼도 약간 거리가 있는 호스튼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120번하고 아주 가까운 호스튼이에요. 여러분이 지내시기 좋을 것 같고요. 한국 마켓이나 그런 데 가는데 한 20분에서 2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값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제가 이 집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